지구의 수명. 지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핵전쟁, 지구온난화, 질병의 대유행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난다면 지구는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지구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서식 수명이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지구의 서식 수명은 17억 5천만에서 32억 5천만 년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 그리고 지구가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에 대한 계산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구가 죽음의 공간, 태양의 핫존에 들어갑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바다가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연구진들은 주장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앤드류 러쉬비 교수는 경고했습니다. 인간이 초래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과 다른 복합생물들의 서식수명은 이보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화성을 포함해 서식 가능 조건을 갖춘 8개의 행성과 지구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다면 화성이 최적의 행성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화성이 지구와 거리상으로 매우 가깝고 태양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서식 가능 지역의 조건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중심에 가벼운 원자핵을 모아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막대한 에너지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태양에 남아있는 핵융합연료인 수소의 양을 계산한 결과 약 50억 년 정도 버틸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양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태양은 주변 행성을 집어삼키며 태양계는 섬광과 함께 끝이 날 것입니다. 56억 7천만 년 후 미륵 부처님이 지구에 오신다고 하는 기존 불교 스님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구의 수명은 연구 결과에 따라 아무리 길어도 32억 5천만 년 정도로 추정되며 태양의 수명 또한 50억 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태양계는 완전히 소멸하여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므로 그들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짓임이 틀림없습니다. 미륵 부처님은 오시는 날을 정해놓지도 약속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스님들은 지구가 멸망하고 나서야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오시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쩌면 미륵 부처님께서 오심을 숨기려 하는 게 아닐까요? 56억 7천만 년이라는 존재하지 않을 미래는 스님들에 의해서 조작된 미래이며 과학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스님 또한 중생이며 깨우침을 목표로 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천도를 할 수 없음에도 천도제를 지내고 불자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며 진실을 숨기기 위해 미래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승려와 그들이 지탱하는 종교는 머지않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56억 7천만 년 후에 거짓된 미래, 그것은
스님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합니다.